안녕하세요. 날씨 현황신혜입니다. 대설절기인 오늘은 다시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1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역외 기온도 낮아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겠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날씨 알아보시죠. 이번 예보 기간에는 대부분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다만 9일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도에 눈이나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14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중반까지는 평년보다 낮겠고 후반에는 비슷하겠습니다. 강수량은 충청 이남 지방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많겠고 그 밖의 지방은 적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